베트남의 스로이 박스 안쪽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공중볼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발 슛. 자, 먼 거리에서 카즈 선수가 네. 슈팅을 한번 시도해봅니다. K리그2의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자, 네, 지금 또 한쪽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부천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바라보면서 자, 뒤쪽 1점만 슛! 골! 부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아, 그러나 지금 박종명 주심이 뭔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디오 판독. 이 장면에서의 수비 파울을 아, 푸싱이 조금 보이는데. 아, 그렇군요. 아, 판독. 아, 골이 아. 취소가 됩니다. 반칙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카즈 선수가 공을 잡으면 편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구명 선수. 자, 치고 올렸고요. 자, 오른발 슛! 들어갔어요! 골! 기어코 간절히 바랬던 부천의 선제골이 지금 터집니다. 지금의 선제골 한조 선수가 오른발로 완성을 시킵니다. 네, 닐슨 유니어 선수가 모처럼 리베로 모드로 거의 지금 중앙 미드필더 위치까지 올라와서 열어준 패스 한지우 선수가 완벽하게 컨트롤 했고 문창진 박상혁 두 선수가 직접 풀어줘야 됩니다. 네. 어, 올라온 헤더 왼쪽 벗어납니다. 또 한 번의 위협적인 부천의 헤드슛. 하나원 큐 캐리그 2 2023 2라운드 부천과 성남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프리킥 박스 안쪽에서 다시 헤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시저스킥. 이게 이종호 선수가 전성기 시절부터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죠. 패스 잘 들어갔어요. 자, 뒤쪽 공간입니다. 최재형. 최재형 크로스. 골! 안 들어갔고요. 다시 박스 안쪽 막혔습니다. 자, 반대편을 들어갔고요. 연결됐습니다. 또 들어갔다. 자, 들어갔고요. 자, 넘어지고. 정말 막고 막고. 일단 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왼발! 오! 성남 또 한 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후스를 울리면서 하나원 큐 캐리그 2 2023 2라운드 부천과 성남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